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 바실라 카페를 소개할게요. 바실라는 더 좋은 신라라는 뜻으로 1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신라를 부르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한번 신라에 온 페르시아인들은 신라의 낙원 같은 풍경에 반해버린 나머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곳 신라의 이름을 품은 경주 바실라는 제가 가본 카페 중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았다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는 카페인데요. 8월에는 해바라기 밭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시즌이 지난 시점에 가도 탁 트인 뷰와 노랑노랑한 바람개비로 대신에 아쉬움을 덮어줄 정도로 멋졌던 공간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오면 주차장과 네모난 통창 별관이 보이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경주에서 지어진 카페답게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실라 카페가 보이실 거예요. 경주 바실라 카페에도 은근 구석구석 포토존들이 많았습니다. 어디가 메인 포토존인지 모를 정도로 다 예뻤던 포토존들. 내부에는 바실라 카페만의 굿즈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었고요. 주문을 하고 위층으로 올라오셨다면 바실라 카페를 온전히 즐기기에 좋은 시원한 정자다리도 있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까지 상주 중인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상 아늑하고 풍요로운 신라의 모습을 오롯이 담은 신라인의 집 바실라 카페였습니다. 궁금하신 카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